TV 스튜디오 5200, 믹스형이고 75W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일베스의 공학박사 이장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DMS 컨트롤인데 1채널, 요거 3200K고요. 요거는 5600K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1채널, 1채널입니다. 1채널, 이렇게 1채널 색온도계를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이 되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색온도가 2900, 3600 좀 다 합니다. 3600, 그죠? 3600 하나만 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1채널을 빼고 다시 3200, 지금 이 3000K 정도 지금 현재 나옵니다. 색온도가. 이거는 2채널, 2채널 때 보면 색온도가 이거는 5200K 정도 나옵니다. 5200K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믹스형으로 된 색온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같이 켜보겠습니다. 두 채널 하면 색온도가 믹스 형태로 나오죠. 믹스 형태로 나옵니다. 3700K, 뭐 3600K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믹스형으로 된 거고요. 그죠?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밝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000, 뭐 8000 이상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조도로 CL200으로 측정을 해본 거고요. 요거는 2채널 3200과 5600K를 섞어서 믹스형으로 지금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이. 그래서 이걸 디밍을 꺼게 되면 매뉴얼로 해서 이렇게 조절이 되죠. 조절이 이쪽에서 이렇게 해보면 조절이 되죠. 조절이. 자, 이것도 조절이 되죠. 이건 하나는 3200 믹스형으로 컨트롤 된 거고요. 하나는 이거는 5600으로 믹스형으로 4배씩으로 두 개를 믹스로 두 개로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DMX 올릴 때고요. 매뉴얼로도 컨트롤 되고요. 이상계열은 안 되지만 매뉴얼로 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색성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85 정도 되는데 95 이상 되고요. 조도도 굉장히 많이 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그 측정을 해 놓은 거 보면 믹스형이 4m에서는 467룩스, 6m에는 216룩스, 8m에는 125룩스, 10m에는 86룩스 정도 돼요. 그래서 3676룩스 미스가 3670에 색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LED TV 스튜디오 슈퍼스타 75W고요. 색온도는 3200, 5600 믹스형이고요. 연색성은 85에서 95 사이. 그 다음에 디밍은 0에서 100%. 매뉴얼 조정도 가능합니다. 빈 각도는 60도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 제어 방식은 DMX512 방식이고요. 제어 채널은 1채널도 되고 2채널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믹스형은 2채널이죠. 1채널, 2채널. 보시면 메인을 콘솔을 올리고요. 하나 올리면 3200, 이거는 3200이고요. 2채널은 여기 5600. 이제 차죠. 되게 찼네. 그래서 두 개를 섞으면 중간에 밝기가, 중간에 밝기도 나오고, 색온도가 중간색이 나오죠. 그래서 밝기가 아니고요. 중간에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3670이나 3800수가 나옵니다. 두 가지를 맞게끔 믹스해서 색온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촬영이 있으면 두 개를 믹스해서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밍을 하게 되면 LED의 디밍 퍼센트에 따라서 색온도가 변화된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래서 LED TV 스튜디오 슈퍼스타 75W짜리 3200, 5600K를 설명드렸습니다.